이어서 제주원 뉴스 보람시민 드럼시민이 방송됩니다. 제주의 꿈 함께 만들어가요. KCTV 제주방송. 다들 편안해 지향 제주원 뉴스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 대책 연장 방침에 돌랑 제주 지역도 오는 31일 고장 고강도 거리 두기가 2주 연장된 건 아람지향. 경원안 유흥시설은 이돌 말 고장 집합 금지 조치가 유지되고 5명 이상의 사적 모임도 금지되엄수다. 결혼식광 장례식의 참석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방문객결 신들엔 음식물도 제공하면 안 되어 마심. 경호고 카페나 음식점은 밤 9시 후젠 포장광 배달만 허용되고 숙박시설은 총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엄수다. 사회복지시설은 외부인의 출입광 종사자들의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진단검사 주기는 기존 2주에서 1주로 강화되엄 마심. 목욕 장업은 집합 금지 조치가 해제되었지만 사우나발 연쇄 감염이 이어져 나분한산 뒤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적발이 되민 예외의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되엄쟁 고람수다. 제주도가 지난 헌돌 동안 거리 두기 준수 여부를 현장 조사하연 위반업소 100여 바띠를 적발하였수다. 이 가운데 집합금지를 위반한 유흥시설광, 목욕탕 등 7바띠는 고발 조치하고 밤 9시 후제 매장에서 음식물을 제공한 식당 2바띠는 과료를 물려마심. 5명 이상의 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하거나 출입자 맹부 관리를 소홀히 한 카페광, 숙박업 등 90바띠는 시정 조치를 노리왔수다. 제주도는 앞으로 거리 두기 2단계 기간에 위반 사항이 적발이 되민 고발 조치 강원 뒤 피해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 허행 고람시난 맹심들 허여불게 마심. 제주특별자치도가 다음 달 설맹지를 앞당근해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 허행 고람수다. 제주도는 요후르기 제주도의회강 협의허영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서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허연마심. 제주도는 넘은 해에 시초례에 걸청 1,100억 규모의 제주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놨다. 제주바당 불청객인 노랑몸, 즉 괭생이 모자반이 예년보다 인칭 밀려왕 처리할 게 걱정인 것담수다. 제주시는 지난 15일부터 제주 북부 해안에 노랑몸이 유입되연 처리 작업을 허염쟁 고람신대양. 노랑몸의 제주바당 유입은 넘은 해는 5월부터 시작되어 나신 뒤 올린 넉 돌 정도 볶는 것 마심. 지금 고장 밀려든 노랑몸은 1,000톤 정도된 허염신디양. 이 중에 50톤 정도는 수거허여쟁 고람수다. 제주시는 앞으로 노랑몸이 더 하영 유입될 것 담대 넘엉 유관기관광 헌디 노랑몸 수거에 나삭행 고람수다. 넘은 해 10월 발생한 강정정수장 수돗물 유충 유출 사고는 외부 오염원광 부실한 관리 등 내외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때문이된 고람수다. 제주도는 민관합동 정밀 역학조사 결과 넘은 해 장마광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허멍, 다량의 오염원이 취수원 상류로 유입허영 깔따구 유충이 대량 번식하는 환경이 조성된 것 함께 넣음수다. 경호고 정수시설 노후화강 비용 절감을 위한 응집제 주입광 여과지 교체 등을 허술하게 한 것도 서고의 원인이란 허염식게 마심. 경원디 이번 발견된 유충은 국내 미기록종인 타마깔따구로 인천 정수상서 유출되어 난 붉은 깔따구 유충허고는 토난 것 마심. 조사반은 이번이 원인 규명 결과를 토대로 하여 취수원 시설광 관리체계 개선 등 정수장의 운영 개선 방안도 혼디 제시하여 쟁고람수다.
오는 6월 고장 소삼 희생자광 유족에 대한 추가 신고를 받을 거란 고람수다. 제주도민은 제주도광 행정시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되고 제외도민은 거주하는 지자체 도민회를 통하여 신청하면 된 고람수다. 제주도는 이번 7차 신고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게 대상자 덜신 뒤 신고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전국 홍보도 강화하겠다는 고람수다. 경호곡 지난 요소번의 신고를 통하여 9만 소천여 명이 희생자광 유족으로 인정받은 마심. 소삼 희생자광 유족 신디 지급하는 생활보조비 지원 대상이 확대된 된 고람수다. 제주도는 현재 희생자광 유족으로 등록된 6,900여 명 신디 지급하는 생활보조비를 올리부턴 외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 신디도 지급할 거란 고람수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민 생존 희생자 신디는 매달 70만 원석, 배우자 신디는 매달 30만 원석 지급이 되어 마심. 이것 마랑도 소삼 희생자광 유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광, 각종 이용료의 감면광, 수용기록 발급 서비스도 허여줄 거란 고람수다. 네, 혹시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뭐시? 이거 잘 일단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모시는 마실이라는 뜻 아닌가요? 모시라고 하는 말은 말과 소를 함께 이르는 말이기 때문에 마실 가다의 마실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표준 말로는 마소에 해당합니다. 모시는 말과 소이기 때문에 목장에 소나 말을 올려놓습니다. 그럴 경우 모시볼에 감춰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농촌에서는 꼭 필요한 동물이기 때문에 촌에 살려면 모시 어신 못 살아 라고 표현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제주도 왔는데 제주도 모시 보러 갈까? 이렇게 활용하는 거 맞나요? 우리 제주도에 왔는데 모시 보러 갈까? 라고 했을 경우 말과 소를 같이 키우는 집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16 도로를 가다 보면 마 목장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우리 말 보러 갈까?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언니 동네는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언니는 언니라고 부르시면 될 거고 동생인 경우는 동생, 동싱이라고 합니다. 동생과 거의 같은 뜻으로 표준어 아우란 말이 있는데 아우이 제주어인 경우는 아시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제주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너문의 제주 감귤 수출액이 최근 10년 중에 진로 하층 고람수다.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곧는 걸 보란 너문의 제주 감귤 수출액은 최근 10년 중에 진로 한 550만 달러랜 허염수다. 국가별로는 러시아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약 280만 달러, 홍콩 수출액은 2배 가차이 늘어난 48만 달러 마심. 유통공사는 기존 주력 시장에 대하여 올리도 몽골 등 잠재력이 큰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감귤 수출을 지원하겠다는 고람수다. 코로나 여파로 인한 경기 침체에도 제주 수산물 판매는 하향 늘어진 고람수다. 제주도는 너문돌 말 기준 도내 수협 위판 실적을 조사한 결과 5만 9천여 톤, 5,300억여 원의 판매량을 기록하였다. 이는 너문의 곧등 기간 보담도 물량은 26%, 판매액은 41% 증가한 것 마심. 이추룩 제주 수산물 판매가 늘어난 건 갈치나 조기 등 주요 어종 생산량이 늘어나고 양식 광어 판매 실적도 좋은 한 경험과 담땐들 고람수다. 오늘 고라는 소식들은 잘 들어집디가 다음에도 하간 소식 고정 오크다 편한 달러 시서에